아니, 딱 봐도 와. 뷰가 좋게 생겼더라고. 겉에만 봐도. 야, 여기는 무조건 올라가야지. 미쳤네, 여기. 또 가야겠다. 오, 좋다. 어, 여기 뭐냐? 짱이죠. 아, 인왕산이 좋아, 인왕산. 대박이다. 어, 날씨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아도 되나? 아우. 지금 종로구에서 제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너무 좋다. 아, 대박이다, 여기. 정이자. 오, 장난 아니다. 서울 같지 않아. 분명 한국인데. 오, 바삭바삭한 크로와상. 지금 보니까 좀 잘라서 먹었네. 원래 프랑스인 이렇게 딱 잡아서 먹으니까. 아니, 무식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외국인인 척하고 있네. 아주. 이거야, 이거. 네, 저것도 되게 한국 사람 된 거야. 그 프랑스 사람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 안 먹잖아. 차가운 커피 안 마시지. 맞아. 뭔지도 모르죠. 뭔지도 몰라. 그래. 뭔지도 모르죠. 그거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어요. 없어. 뜨거운 것만 먹어. 야,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신기하는 그림. 겨울에 한방 눈 내리는데 한국 사람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러고 있는 거. 얼죽아지. 저도 처음 왔을 때 진짜 무조건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만 마시다가 이제는 에스프레소 못 마시죠. 한국 사람 다 됐다. 눈이 오든 뭐 영하 20 아무 상관없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당연하지. 아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 한겨울에도 이거 먹어. 그럼. 맞아. 그 책을 원래 여기 있는 비닐팩에 싸줘요?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으면 아, 그 모서리가 약간 예, 훼손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항상 지퍼백에 넣고 다니는 편이. 아유, 내가 아는 누구는 저기 고기 넣던데. 진짜 완전 조위치에 있었겠다. 안평대구는 인왕동 물길의 최상류에 해당하는 수성동 계곡에 미해당을 짓고 살았다. 산책을 하면서 늘 책을 들고 다니는 편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책을 꺼내서 이렇게 노트를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재밌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이제 적어서 나중에 조금 더 깊게 파들어서 저는 이 동네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정말 천착하고 싶어요. 정착하고 싶어요. 정착 아니고 천착. 천착? 아, 천착. 네. 천착 무슨 말이에요? 정착으로 나왔는데 천착은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피디도 못 모르고 천착이 뭔데? 천착이 뭐예요? 천착 뭐 파고 들어서 깊이 공부하는 거? 천착이라고 하지 진짜... 않아요? 나 아예 처음 들어봤어. 아, 나도 몰랐어. 아, 저는 자주 쓰는 말인 줄 알았어. 아니야. 아, 나 아니야. 되게 어려운 말이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나 어디 글씨 나보다 잘 쓰네. 글씨 나보다 잘 써 진짜. 그건 이쪽이었겠네요. 비해당에서 북악산 넘어서 지금 거, 저기 사진하고 여기를 이제 비교해서 아~ 보는 거죠? 그렇죠. 와. 예전에 저 위치에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사 자격증도 있죠? 작년에 한국사 능력검 정시험 1급 땄어요. 진짜? 1급은 진짜 어렵다 정말. 네네. 어렵지.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에서 네,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또 여름에 이제 해설사 자격증 이제 딸 목표로 이제 삼고 있어요. 깊이 공부할 예정이긴 해요. 네. 숙명 공주가 청평위궁에서 고양이를 끼고 산다는 소식. 와. 뭐야? 아. 눈 내릴 때까지 한 거야, 그러면? 오래 긴 있었나 봐요. 우와.